제주에는 많은 명사들이 사랑한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최고의 횟감 다금발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물고기의 맛에 푹 빠졌다는데요. 최근에는 BTS 멤버인 지민이 이 다금발이 회를 맛봤다는 소문에 더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맛이 있지만 매우 적게 잡혀 더 귀해 보이는 다금발이 회. 과연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저를 따라오세요. 다금바리하고 가짜 다금바리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요 입술이, 요 아랫입술이 더 튀어나와야 돼요. 윗입술보다 아랫입술 튀어나오고 눈도 약간 초록색 나야 되고 줄이 다섯 개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줄이 정확히 나와야 다금바리고. 자, 이게 제주의 다금바리가 원형입니다. 요렇게 썰어놔야 맛있고, 또 다금바리는 잡수실 때 처음에 약간 부드러우면서 쫄깃거리는 맛이 나고요. 끝맛이 약간 단맛이 납니다. 약간 뭐 설탕같이 좀 많이 달진 않지만 약간 단맛이 나는데 그거를 느끼셔야 정확한 다금바리의 맛을 아시는 분이고, 일단 처음에는 아무것도 찍지도 간도 하지 마시고 찍지를 말고 그냥 다금바리만 잡숴보세요. 그래야 그 끝맛이 단맛이 쫙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요게 다금바리의 진맛인데 아무것도 안 찍고 저는 먹고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보면은 귀한 집 아들이 나야 다금바리 생선 미역국을 끓여서 그거를 몸조리할 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서는 꼭 미역을 놔서 지리를 끓여드리는데 그 지리 맛이 입에 척척 달라붙습니다. 한번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맛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금바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습니까? 그냥 그 집지도 말고 그냥 먹어봐봐. 그냥 먹어야 참 맛있어. 아, 그냥 그럼 먹어봐봐.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두 점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것이 확실히 나와야 돼. 처음에는 진짜 찰떡처럼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조밀조밀하고 밀도감이 엄청 좋고 끝에는 정말 들큰한 맛이 나네요. 단 달달한 게 아니고 들큰한 맛. 아, 요 다금바리는 제가 듣기로는 세계 명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좋다고 하셨습니까?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통일부 장관 회담할 때 북한에서 오신 그 권오웅 그 책임 참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 기억에 남냐면 그분들이 다금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뭐 위원장님도 알고 있슈 하면서 북한 사투리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내가 다금바리 선정했다는 게 제일 또 재미있는 일이고 제일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등갈살 MP라는 건데 제일 기름이 많이 져요. 그래서 씹을 때마다 쫄깃쫄깃한 맛도 나지만은 씹을 때마다 육즙이 쫙쫙 나면서 상당히 맛있고요. 요거는 제일 쫄깃쫄깃거리는 위입니다. 다금바리 좀 커야 이렇게 위가 쫄깃쫄깃해 맛있는데 그것도 한번 잡숴보시고 이것도 기름장에 찍어 드셔야 맛있고요. 요거는 좀 약간 기름이 덜한 여기 가마살, 목살입니다. 목살인데 이것은 기름 좀 담백한 맛이 좀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요거는 뱃살인데요. 뱃살은 기름기가 적당하게 나서 씹으면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또 그리고 요거는 볼살인데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더 담백한 맛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는 거고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요 간이 제일 좋아하는데 간이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간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것도 잡숴보시고요. 요 껍질도 쫄깃쫄깃하게 껍질 맛이 나니까 이것도 한번 잡숴보시고요. 요거는 작은 창자인데 작은 창자는 이것도 요 약간 기름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요거는 다금바리 전이거든요. 아까 회 드시다가 몇 점 물리거나 그러면 요 저희가 한 사람에 한두 점씩만 전 잡숴보세요. 다금바리는 특히 전통적으로 자원량이 적은 어종으로 향수산 연구에서 쓰는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많게는 5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고 그 결과 자원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